김동원, 최호정, 유종현, 김영진, 안성민, 최광훈, 백성훈, 이정빈, 알렉스, 팔라시오스, 모재현 선수입니다. 네, 송선호 감독이고요. 최철원 골키퍼, 김재우, 박국건, 북혜정, 가만솔, 닐선 주니어, 조범석, 장현수, 안태현, 조수철, 김윤도 선수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보라색 상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한 안양이고요. 붉은색이 부산 뽑아내면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안정적입니다. 오! 네. 키퍼 나온 거 보고. 네. 아, 재치 있어요. 네. 경기하는 거 보면 이정빈 선수. 그렇습니다. 센스 있죠. 네. 팔라시오스 왼쪽 알렉스 들어가죠. 알렉스 쪽입니다. 알렉스입니다. 반대쪽. 아! 자, 팔라시오스 발투! 발의 차이로 이렇게 걸렸습니다. 아, 하지만 무섭네요. 빨라요. 자, 뺏어냈어요. 때립니다. 야, 흘러나온 거. 오른쪽 나갔습니다. 네. 조수철 선수네요. 자, 코너킥. 안양만 만나지면 강한 모습을 보였던 부천입니다. 자, 닐선 주니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슈팅이 주니어. 들어왔습니다. 닐선 주니어입니다. 야, 이거는 너무나 환상적인데요. 이 발리는. 네. 닐선 주니어 두 경기 연속골입니다. 시즌 8호 골이 나왔습니다. 동작을 완전히 돌리면서 턴 발리가 들어갔는데요. 네. 야. 이러면은 주니어. 팀에서 지금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말론과 동률이 됩니다. 8골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김윤도 선수의 축하를 받고 있고요. 그거 참 이상하지요. 부천은 안양만 만나면 다른 팀하고 경기할 때하고 달랐어요. 맞아요. 지금 잡아놓고 와, 발리 좋았네요. 강하지도 않죠. 네. 구성놀이로 그냥 밀어넣습니다. 한번 터치해놓고 발리. 오른발 키커죠. 네. 안양의 첫 번째 코너킥 흘러나온 볼 안쪽 밀어넣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빗나갑니다. 아, 결정적인 안성빈 뭐 힘이 들어갔을까요? 네. 일단 뭐 굴절되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어시스트 좋았죠? 네. 자, 이거 볼까요? 자, 지금도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데요. 네. 자, 위험적 안쪽에서 골키퍼 쪽으로 안겨주는 볼이 됐습니다.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자, 중앙에 볼. 자, 때릴 수 있는 거리까지 갔습니다. 오른발 슛! 오. 골키퍼 잡아냅니다. 돌다가 뺏겼다가 다시 뺐습니다. 자, 이제 부천에 한번 수비 볼까요? 팔라시오스 흘려줬고요. 슈팅까지는 했지만 좀 떴어요. 많이 떴습니다. 이정빈 선수입니다. 그래도 이정빈 선수가 많이 흔들어주네요. 네. 직접 슈터도 많이 하고. 지금 이 흘려주는 볼은 좋았고요. 이정빈 선수가 왼쪽에서 중앙 오른쪽까지 어느 틈에가 이동해서 슈팅까지 날려봅니다. 짧게 헤딩! 김윤도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네요. 네. 네, 김준 선수를 막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머리에 정확하게 배달이 돼서 잘 돌렸어요. 네.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네. 네. 가만수 선수의 크로스도 지금은 딱 타겟 맞춰 가지고 올렸고요. 이제 바로 저런 장면인데요. 자, 중앙쪽 때립니다. 네. 많이 떴어요. 이정빈. 비어 있는 공간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또 떴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슈팅들이 계속 떠요. 맹성 선수의 지금은... 슈팅 어렵게 됐습니다. 팔라시오스가 세 명이 따라붙습니다. 그 사이를 뚫었습니다. 1점 뚫었죠. 마무리 패스가 모재현 쪽으로 가는 게 좀 오른쪽으로 강했네요. 팔라시오스 땅칩니다. 이거 잘 벗겨놨어요. 이거 보세요. 야, 이 드리블 하나로. 이게 네. 좀 너무 빠르게 꺾어찼어요. 네. 때리기에는 닐선 주니어 선수가 막고 있었죠. 그냥 떨궈 줬습니다. 오른발 슛! 우와! 들어갔습니다. 우와! 들어갔습니다. 환상적인 골이 나옵니다. 안태현. 안태현의 골. 오, 이거 어마어마한 골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림 같은 중거리 공을 놓칩니다. 올 시즌 K리그 2의 거의 베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골인데요. 네. 자, 느린 모습 조금 있다 나오면 다시 보죠. 환상적인 놀라운데요? 골입니다. 올 시즌 3호 골을 이렇게 멋진 그림 같은 골로 만들어냅니다. 자, 보세요. 떨어뜨려줬고 네. 한번 치고 그냥 때립니다. 와. 오, 이 좀 바깥 그물에 출렁거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숏바운드 네. 치면서 어우 제대로 걸렸네. 완벽하게 깊숙한 곳으로 꽂힙니다. 김윤도 선수의 완전 이렇게 45분 두 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우. 이 골이 적절한 시간대에 하나 16분 때 났죠? 윤도 네 아우 좋은 기회 다시 한 번. 오 네. 어우 잘 뚫었어요. 김원민 패스 맞습니다. 중거리포가 일품이죠. 들어갑니다. 원더골입니다. 김원민 원더골에 원더골로 응수합니다. 네. 아, 이 김원민의 중거리포가 일품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선수가 오늘 한방 있어요. 부천에 안전이 있다면 네. 안양에는 김원민 선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게임 모르겠는데요. 이야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요? 자, 거리가 상당했죠? 오늘 첫 무소리로 두 골 들어갑니다. 네. 2대 1이 되는 모습. 이야, 제대로 꽂혔네요. 올 시즌 3억 골을 화려하게 만들어냅니다. 이야, 네, 빨라셨어요. 빨라셨어요. 네, 빨라요. 바로 짜줬습니다. 뒷쪽! 자! 세워놨는데. 멋집니다. 와! 자, 슛! 아, 골 끌어서 살짝 넘어갔습니다. 야 지금 이 코너상에서 예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자 이 골 장면 보시는 동안에 아주 숨가쁜 상황이 지나갔어요. 네. 거의 뭐 골이 날 뻔했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자 바로 이 장면이죠. 아 프리헤더였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비가 거의 방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네. 이거 많은 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골키퍼 막고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장현수 선수가 이 장면이죠. 어 이거 이거 정말 칩샷. 네 오, 반응했어요. 그렇습니다. 발등으로 살짝 키를 넘기는 거였는데 한 1m도 안 되는 소경 안 됩니다. 네. 자 발로 찬 것 같아요. 아 쓰러 넣기가 나올 뻔했는데요. 역시 야, 역습입니다. 네. 자,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3대 3입니다. 수비 3, 공격 3. 자 기회입니다. 기회 짜를 수 있을까요? 때려 넣는데 골키퍼가 또 막아냅니다. 전 타이밍을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반대 쪽은 넘겨주는 게 어땠을까요? 혹시를 우선한다면 부담감은 네.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득점 제도니까 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자 알렉스 야. 알렉스 왼발 우와. 자 팔라시오스 때립니다. 정면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알렉스와 팔라시오스의 호흡이 마무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후반전에 이제 안양이 골을 넣기 위해서 더 몰아치니까 네. 서로가 공격하고 막 이럴 때 불꽃이 더 튀어요. 확실히 재밌죠. 네. 아, 자 유종현 쪽으로 갑니다. 일손 주니어 앞쪽 팔라시오스. 유종현이 부담스럽긴 하네요. 자 유종현 또 유종현 공세입니다. 좋은 공세 골먼저 골키퍼가 잡아내면서 시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 근데 유정현 대단하네요. 네. 네, 타임아웃 됐습니다. 자, 부천이 갈 길 바쁜 안양을 잡고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를 쏘아 올리는 부천입니다. 자, 이러면은 다시 한번 3, 4위 경쟁은 혼돈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요.